상태의 덕장하면 내설악 인제나 평창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삼척 하장 지역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올겨울 황태덕장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고도 700m,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하얀 눈밭 위에 세워진 나무 기둥에 동태가 줄줄이 걸렸습니다. 삼척 하장 지역의 동태는 자연 상태에서 3, 4개월 동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황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십 년 전부터 자리 잡은 삼척 하장 지역 황태 덕장은 수입산과 국내 다른 황태 생산지에 밀려 10여 년 동안 중단됐다가 올해 수산물 건조 가공 단체 주도로 덕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3,000제곱미터의 덕장에서는 100톤가량의 황태가 생산돼 전국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생산업체들은 공동 구매한 동태에다 덕장 사용비도 저렴해 전보다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고지되다 보니까 상품 가치가 워낙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 대관령이나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가격이 더 원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황태 덕장이 다시 운영되면서 겨울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명태가 원체 수용 물량이 많다 보니까 뭐 지역의 고용 창출도 되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황태의 브랜드를 또 새로운 그 이미지를 해가지고 시장을 뭐 이렇게. 수산물 건조 가공 협의회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황태의 가격과 품질이 입증되면 앞으로 황태 덕장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효호입니다.